요즘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치매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소 본부장이고요. 프라이메스의 법인 대리점에서 지금 현재 14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는 전상적으로 생활에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에 전체적으로 잃어버리고 점차 심해져서 판단력과 저하된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치매 간병비 보험은 시대 척도 1점, 2점, 3점에 의해서 진단비나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일단은 경도 치매 시대 척도 1점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기억은 유지되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조금씩 잊어버린 경우,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한 경우,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 이런 경우가 시대척도 1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대척도 2점, 중증도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는 쉽게 알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이 며칠인지,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꼭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이럴 때 시대척도 2점을 중증도 치매라고 합니다. 가장 심한 중증 치매는 시대척도 3점인데요. 이런 경우는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 수준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나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삶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 근육이 굳어지고 보행 장애가 나타나서 거동이 힘들 경우를 말입니다. 전형적인 치매의 증상이죠. 자, 치매 보험은 진단비와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환급금이 좋은 상품인데요. 이걸 세 개를 통틀어서 치매 간병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요. 그러는 이유는 중요한 건 이제 진단비가 두둑히 나오고 생활비도 중증 치매 시대척도 3점 맞으면 이제 평생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환급금 또한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이나 원금의 뭐 1.5배 정도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저축식으로도 치매 간병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비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경도, 시달툭도 1점을 맞으시면 이제 각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대략적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진단비가 나오고요. 중증도 치매, 아까 보셨죠? 시달툭도 2점을 맞으시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진단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손발이나 그리고 옆에 세수나 제대로 못했을 경우, 옆에 정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중증, 시대척도 3점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각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진단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비 보험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기본형. 기본형은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지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이제 기본형인 플랜이고요. 두 번째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은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납입했는데요. 14년째 해지했으면 환급금이 아예 없으세요. 15년째 돼야 이제 원금이나 원금에 대해서 20% 정도 더 환급금이 나오는 상품을 저해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본형에 비해서 보험료는 20-30% 저렴하고요. 자, 그다음에 생활비 진단금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경도, 시대척도 1점, 2점, 3점에 대해서 진단비 나오는 건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대척도 3점, 중증 치매가 진단을 받으시면 매월 100만 원씩 종진토록 요즘에는 상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개 회사 상품은 그 전에 사망을 해도 36회, 3년이나 60회, 5년 정도 최저 보증하는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
이제 종신토로 지급이 되고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5년 내에 사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최저 보증을 해주고 중증 치매 시대촉도 3점을 맞으시면 평생 10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자, 10년 지급 시 생존을 10년 정도 하시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20년 정도 생존을 하시면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240회에서 2억 4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쉬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생활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살 날이 많고요. 요즘에는 저출산보다는 고령화 사회인 만큼 치매나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많이 더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유병 기간이 통계적으로 12.6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통계, 삼성서울병원에서 통계치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시면 옆에 간병인이 필요하고, 요즘에 또 간병인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매월 지급되는, 100만 원씩 지급되는 이 진단금으로, 이제 간병인, 진단금으로 이제 간병인을 고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환급금인데요. 일단은 이 상품은 이제 5사라고 생명보험인데,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생명보험에 요즘에 치매보험이 많이들 핫하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계치에 대해서 보통 수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조건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 했을 때 기본형, 이제 환급금 나오는 부분과 무해지, 저해지형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기본형은 이제 71,200원이고요. 강화형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어떤 매월 지급받는 100만 원보다 좀더 지급이 되는, 그리고 이제 진단금이 좀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 강화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형보다는 한 2만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무해지 상품입니다. 납입기가 20년 기준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0년, 20년일 때 0%죠. 19년까지는 해지하시면 0%입니다. 근데 20년 되시면은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100% 이상, 그리고 15% 더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거 기본형인데, 기본형은, 아니, 죄송합니다. 무해지 환급형인데, 무해지 상품은 기본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20% 정도 저렴합니다. 20, 30%. 그래서 보험료를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일단은 무해지 상품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20년까지 납입을 하는데, 기존에, 그 전에 사망, 아, 기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10년이나 15년 때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 이러시면 기본형이나 아니면 보장강화형에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째 기본형은 뭐 48%, 그리고 보장강화형 50%인데요. 이제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 0%죠. 그 대신 20년 납입을 하시면 무해지 상품이 기본형 상품에 비해서 보다 이제 환급률이 좀더 높으세요. 네. 근데 그전에는 0%다. 그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20년까지 납입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아 그전에 내가 뭐 해지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도중에 해야겠을 때 환급이 나온 기본형이나 보장 강화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편심사 보험은 이 보험은 치매 보험이기 때문에 암이나 그 다음에 고지사항을 그렇게 까다롭게 보진 않으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아래의 질병으로부터 의사 또는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는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장애, 이것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인데, 아니오로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일반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뭐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같은 경우인데, 이건 치매 감염비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나 아니면 인지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이 부분만 5년 이내 진단을 안 받으셨으면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뇌 쪽이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아니면은 모두 가입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치매 감염보험은 정리한다면 시대하촉도 1점, 2점, 3점에 의해서 진단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증치매 시대하촉도 3점을 맞으시면 평생 매월 100만 원씩 간병인 지급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진단비는 각 회사마다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그 시대 쪽도 3점 맞으셔가지고 매월 지급받는 100만원은 어느 보험사는 150만원, 200만원 그 최저경우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지만 기본적인 플랜은 매월 100만원씩 평생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몇 개 회사는 그 전에 사망을 해도 36개월이나 60개월, 5년까지는 최저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감염보험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좀 더 좋은 정보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